불치병 환자들이 의사의 조력으로 스스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존엄사 법안이 올해 주의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카톨릭계 등의 강력한 반대 로비로 법안 상정 의원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가운데 내년 선거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재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주의회에서 철회된 SB128 The End of Life Option 법안은 불치병 환자들이 의사 입회 아래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미 오레곤과 워싱턴, 버몬주에서 시행 중인 의사 조력 자살법은 특히 불치병을 앓던 29살의 브리타니 메리날드가 편안한 죽음을 위해 오레곤으로 이주하면서 가주 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이 가진 목숨의 귀중함과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권리가 출동한 이 법안은 그러나 의외로 찬성하는 한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병원에서 호흡기 끼고 오래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더 이상 살 힘이 없으면 죽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To that point where they want to die or they want to end their lives, they got to be in a certain space. 좀 고통 없이 살다가 마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뭔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족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존중을 해주면서 좀 잘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타운에서 만난 반대 의견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반대입니다. 경계선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으로 경계선을 걷더라도 그 경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의료 기술 제공이라든지 이게 더 필요한 거지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I'd like to finish my own life by the just common end, like the real end of my life. We can't say it like it's kill, but it sounds like kill. 주 상원까지 통과했지만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 로비로 주의회에서 철회된 존엄사 허용 여부는 결국 내년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의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7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역시 종교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